중국어 하루 세 마디 중국어 하세 하세 听说 点赞的 逢考必过 大家好 我是严哥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헷갈려 하시는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디얼과 차디얼메이 이 두 가지는 우리 중국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정말 헷갈려 하는 내용이죠.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오늘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용법 중에 교집합, 즉 겹치는 부분, 이렇게 말하나 저렇게 말하나 똑같은 부분은 빼고 말하는 사람, 여러분과 내 입장에서 나는 한국어로 이 말 할 때는 이걸 쓰고 저 말 하고 싶을 때는 저걸 쓴다, 이렇게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차디얼. 차디얼은 뭔가를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아쉽게 못했어요. 그래서 차디얼이 강조하고 싶은 거 뭐냐면 뭐뭐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 거의 뭐뭐 할 뻔했는데 너무 아쉬워, 요걸 강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못한 거예요. 못한 걸 나타낼 때는 차디얼 이렇게 하면 돼요. 내가 어떤 표를 사고 싶었어요. 근데 차디얼 마이 떠올러, 그럼 뭐예요? 거의 살 뻔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메이 마이 떠, 못 산 거예요. 어떤 시험을 봤는데 거의 합격할 뻔했어. 어떤 시험을 봤는데 거의 합격할 뻔했어. 근데 못했어. 그럼 어떻게 쓴다고요? 차디얼 지거러.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메이 지거. 결론은 못한 거예요. 세 번째가 진짜 헷갈리는 거죠. 차디얼 쇠다러. 이런 표현이 있어요. 거의 넘어질 뻔했는데 결론은 뭐예요? 메이 쇠다러. 어떤 상황이건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한 게 내 목적이에요. 근데 넘어뜨리지 못했어요. 그럴 때 뭐라고 한다고요? 메이 쇠다러. 이걸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게 쓴다고요? 차디얼 쇠다러. 차디얼 쇠다러. 결론은 뭐라고요? 메이 쇠다러. 거의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못 넘어뜨렸어. 아쉬움을 강조할 때, 결국은 못했을 때는 차디얼, 그리고 뒤에 동사 목적어러 이렇게 쓰면 이거 거의 할 뻔했는데 못했어, 이런 의미다. 이걸 쓰고 싶을 때 뭘 쓴다? 차디얼. 자, 그러면 이번엔 차디얼 메이. 그렇죠, 요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해냈어요. 결국 해냈는데 그 과정이 너무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걸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써요? 하마터면 못할 뻔했어, 간신히 했어, 겨우 했어, 가까스로 했어. 이럴 때 뭘 쓴다고요? 차디얼 메이 동사 목적어. 그러면 이 동사 목적에 나온 행동을 하마터면 못할 뻔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예문 들어볼게요. 어떤 표를 구하고 싶었는데 겨우 간신히 구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쓴다고요? 차디얼 메이 마이 떠. 마이 떠는 많이 했으니까 좀 비슷한 표현으로 마이 자오 해볼게요. 그러면 차디얼 메이 마이 자오 라고 하면 하마터면 못 살 뻔했어, 간신히 샀어. 결론은 뭐라고요? 이징 마이 자오러. 이미 샀어요. 이번에는 어떤 시험을 봤는데 이 시험에 내가 너무 꼭 합격하고 싶었는데 간신히 붙은 거예요. 그럴 때 뭐라고 쓴다고요? 차디얼 메이 지거. 그러면은 차디얼 메이 지거라고 하면 겨우 붙었어, 가까스로 붙었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마터면 떨어질 뻔했어. 이 말 쓸 때 차디얼 메이 지거. 결론은 뭐라고요? 이징 지거러. 오케이. 자, 세 번째. 이번에는 차디얼 메이 쇠다오. 하마터면 안 넘어질 뻔했잖아. 그거는 무슨 말이에요? 겨우 넘어뜨렸어, 가까스로 넘어뜨렸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바가 뭐예요? 이 사람을 넘어뜨리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일을, 어떤 대상을. 근데 아주 어렵게 넘어뜨렸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차디얼 메이 쇠다오. 결론은 이징 쇠다오러. 오케이. 요렇게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정리 깔끔하게 됐죠? 그러니까 차디얼 메이는 결국은 해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확실하게 이해되셨죠?
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 방송 여러 번 보고 여러분들이 예문 만들어 보시고요. 그 두 가지 상황을 확실하게 딱 갈라놓고 여러분들이 난 이런 말 써야지 저런 말 써야지 할 때 그 표현을 딱 대입해서 쓰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 스스로 그 감이 딱 잡힙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기면 듣기, 말하기면 말하기에서 이 표현은 완벽하게 잘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문장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중국어 하세! 좋아요. 오케이. 好的. HSK 공부하시는 분들, TSC 말하기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빨리 오세요. 제가 이 책 추천해 드릴게요. 지금은 중국어를 해야 할 때 지중해라는 책인데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수로, 목적어, 꾸딩, 따페이 고정격식으로 공부하면 진짜 중국어를 멋지게 잘할 수 있거든요. 이 교재 지금 판매 중이니까 여러분 빨리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종이책이 몇 권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연락했을 때 종이책이 떨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유튜브에서 여러분 무료로 영상 시청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리디북스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전자책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공부하세요. HSK, BCT, TSC 기출문제에서 뽑은 꾸딩 따페이들 여러분 진짜 공부해보신 분들 압니다. 정말 최고입니다. 谢谢大家